오늘의 마블 띵크, 토르 러브앤썬더의 제우스로 등장 예정인 러셀 크로우, 디즈니 플러스 호크아이의 촬영 종료 소식. 자, 들어갑니다. 렛츠고. 촬영이 한창 진행 중인 토르의 네 번째 영화 토르 러브 앤 썬더에 우리가 아는 그가 등장합니다. 네, 마블 원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 번개의 신 제우스의 등장인데요. 아니 대체 어디까지 가시려는 겁니까? 지난 23일 러셀 크로우는 호주의 라디오 방송국 조이 94.9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여기서 무심코 토르 러브 앤 썬더에 출연 예정인 자신의 배역을 깜짝 공개합니다. I'm gonna get on my bicycle. I'm gonna ride up to Disney Fox Studios and around about 9:15 I shall be Zeus. Oh, amazing. Oh, I didn't know we were talking to Zeus this morning. It's my last day of Zeusing about. I'm going to enjoy it. 네, 일단 이 형의 발언이 마블과 사전 협의된 내용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마블이 이 아저씨의 출연 자체를 극비로 공개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이 아저씨가 평소에 욱하는 다혈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갑자기 본인이 급발진하면서 기미를 유출한 게 아닐까 싶네요. 아니 형, 형도 빅마우스야. 제우스는 마블과 DC 코믹스 두 곳에 모두 신으로 등장한 바 있는데, 마블 코믹스에서 제우스는 오딘과 같이 한 행성을 통치하는 스카이 파더로 등장했고, 그리스 로마 신화 속 내용처럼 올림푸스를 그대로 통치하는 신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토르 뺨대기 때리는 엄청난 피지컬을 갖고 있기도 한데, 현실은 배 나온 할배. 이 제우스가 강력한 스카이 파더인 만큼 원작 코믹스에선 우리가 아는 토르의 아빠 아스가르드의 오딘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또한 올해 11월 개봉 예정인 마블 영화 이터널스의 종족과도 수많은 교류를 맺기도 하는데, 원작 코믹스에선 제우스와 같은 지구신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던 이터널스가 점점 인간들에게 신으로 추앙받는 존재가 되고, 이에 빡친 성질머리 더러운 제우스는 이터널스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밖에 자신의 아들인 헤라클레스 그리고 토르의 싸움이 일어나는 에피소드에선 이렇게 번개를 쓰며 싸움을 뜯어 말리기도 하고, 자신의 패밀리를 위해 도움을 요청한 헐크의 부탁을 거절, 이렇게 헐크와 다이다이 뜨는 에피소드 또한 등장하기도. 어찌됐건 명배우 반열에 있는 이 아저씨가 오딘급 정도 되는 마블의 신을 연기하기엔 아주 굉장히 굉장한 캐스팅이 아닐까 싶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토르 러브 앤 썬더엔 크리스천 베일이 연기하는 신 도살자 고르가 메인 빌런으로 등장할 예정이고, 때문에 이 제우스 또한 원작 코믹스 속의 고르와 함께 엮일 만한 장면들이 나올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예상되는 전개로는 신들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고르가 이번 작품에 일회성으로 출연할지도 모르는 이 제우스를 살해하며 러브 앤 썬더의 이야기가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촬영을 한 날짜로 보나 배우의 스케일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출연하기엔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11월 개봉하는 이터널스의 출연이 확정된 제우스의 아들 헤라클레스의 떡밥을 위한 등장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 러브 앤 썬더 촬영장 유출신의 모습엔 이렇게 다시금 제인 포스터로 돌아온 나탈리 포트만의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제인 포스터가 이렇게 공중부양하면서 전기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보았을 때 원작의 내용처럼 천둥의 신 토르의 힘을 갖게 될 마이티 토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되기도 했었죠. 네, 이번 영화 속 메인 빌런인 고르가 엄청나게 강력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이는 이 토르에게 힘을 보탤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고르를 연기할 이 형, 아 형 또 뺐어? I think they're undisputed masterpieces. Hip to be square. So catchy. Most don't to. 한편 지난달엔 호주의 한 럭비 시합을 보러 온 이 영화 속 배우들의 모습이 유출되기도 했는데, 여기엔 라그나로크에서 그랜드마스터로 등장했던 제프 골드브럼의 모습도 보이고요. 이번 작품에 다시금 복귀 예정인 제인 포스터, 그리고 제우스로 확인된 러셀 크로우의 모습도 보입니다. 네, 러셀 크로우는 호주에서 이렇게 햄시기 형의 와이프랑 요트를 타면서 친목질을 하기도, 토르 러브 앤 썬더는 지난 1월 호주 시드니에서 촬영을 시작했고, 이 영화에 출연하는 가오갤의 모든 멤버들은 2월 초 촬영 종료, 오랜만에 MCU에 복귀한 제이미 알렉산더의 시프 또한 지난 3월 말에 촬영을 끝마쳤습니다. Well, who scoffed at the idea that a young maiden could be one of the fiercest warriors this realm has ever known? I did. 제우스로 등장하는 러셀 크로우는 이 영화에 함께 출연하는 맷 데이먼, 멜리사 메카시, 샘 루크 햄스워스와 같은 거물급 까메오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후 MCU 세계관 확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YTT 감독이 과연 어떤 신에서 이 제우스라는 카드를 뽑아들 것인지, 토르 러브 앤 썬더는 내년 5월 6일 개봉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말 방영 예정인 디즈니 플러스의 마블 드라마 호크아이의 공식적인 모든 촬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드라마의 주인공인 호크아이 배우 제레미 레너가 직접 전했는데요. 제레미는 자신의 인스타를 통해 호크아이를 위해 힘을 쏟아준 마블, 디즈니 플러스, 우리 팀 전원, 스턴트
캐스트팀 그리고 어메이징한 배우들 모두 브라보. 얼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놀라운 여정에 감사드립니다라며 촬영의 마무리를 알립니다. 2019년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엔드게임에 등장한 어벤져스 멤버들은 본인들의 드라마를 통해 근황을 알려고 완다와 비전, 팔콘과 버키에 이어 호크아이 또한 그 행보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번 작품에선 클린트 바튼 그리고 그의 바통을 이어받을 케이트 비숍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나가게 되며 이미 수많은 유출샷들을 통해 이 둘의 촬영장 모습들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요 신선한 뉴비 케이트 비숍을 연기할 배우는 바로 헤일리 스타인펠드. 헤일리는 96년생의 가수이자 모델이자 배우까지 하고 있는 엔터테이너이기도 하고요. 헤일리는 11살에 스크린에 데뷔했고 2010년 영화 더 브레이브를 통해 무려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까지 True Grit 노미네이트된 경력도 있고요. You created the Oscar winning grandma. 이후엔 영화 Begin Again. He is not ignoring you. You're beautiful. He knows that you're there. He's just hedging his bets. 지랄 발광 17세, 피치 퍼펙트, 범블비를 통해 자신의 주가를 올렸고 재작년부터는 이 케이트 비숍 역을 맡게 될 거라는 루머가 솔솔 피어오르더니 결국 이렇게 자신과 찰떡인 캐릭터를 만나게 됩니다. 그냥 안 봐도 찰떡이야. 이번 작품엔 이렇게 헤일리가 연기하는 케이트 비숍, 컨저링의 그 누나, 베라 파미가가 연기하는 케이트의 엄마 엘리네 비숍, 알라쿠아 콕스가 연기하는 에코, 그리고 2대 블랙이도우로 예상되고 있는 블랙이도우의 옐레나 벨로바, 배우 플로렌스 퓨 또한 이 작품에 출연하게 되고요. 이번 작품을 통해 새롭게 모습을 비추는 청각 장애인 히어로 에코. 이 캐릭터는 다른 사람의 움직임을 그대로 카피하며 붙여넣기를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블랙이도우에 등장하는 태스크 마스터와 굉장히 비슷하죠. 얼마 전엔 이 에코의 스피노프 드라마 에코의 제작이 초기 단계라는 기사까지 보도되었는데 이번 호크아이를 통해 데뷔의 발판을 마련하고 추후 본격적으로 다른 마블의 작품들과 연계를 할 것처럼 보이죠. 디즈니 플러스는 올해에만 총 5편의 마블 드라마를 공개할 예정이며 지난 3월 모든 방영을 마친 완다비전, 뒤이어 방영을 마친 팔콘 앤 윈터 솔저, 6월 11일부터 방영 예정에 있는 로키, 미즈 마블, 그리고 호크아이까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현재 미즈 마블과 호크아이의 구체적인 방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두 작품 모두 2021년 하반기에 공개될 것으로 알려진 바 있고요. 완다비전이 1월, 팔콘 앤 윈터 솔저가 3월, 로키가 6월에 방영하는 시점을 생각해보면 미즈 마블은 9월, 호크아이는 연말인 11월이나 12월쯤에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요 마블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채널 디즈니 플러스가 올 하반기 국내 론칭을 발표하며 적어도 호크아이는 안전빵으로 우리 모두 재밌게 시청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과연 오리지널 어벤져스 멤버인 호크아이의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케이트 비숍이 어떻게 호크아이의 유산을 이어받아 새로운 호크아이로 활약하게 될지, 총 8부작으로 방영 예정인 호크아이는 올 하반기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공개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 마블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올게요.